타진요가 무슨 뜻이죠? 라고 했더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죠. 맞죠?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별로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 물어볼 때 답변하듯이 찾아보세요. 이게 답변입니까? 오만하고 거만해. 답변 태도를 오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답변 태도 똑바로 하시고 목소리 크게 마이크 당겨서 답변 잘 하십시오. 예. 사장님도 젊어서 전세 살아보셨죠? 예. 저도 그런 과정 거쳤어요. 그때는 전세 보증금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우리 서민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허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요 거의 대부분의 업무 그다음에 설립 근거마저 다 보증 업무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그냥 눈에 탁 띈 거는 이런 단어였어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이다. 과연 전문적인지, 과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기업인지 한번 좀 볼게요. 오전에 김일철 의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사업과 관련이에요. 19일 날 기관 감사 시절에 우리 최인호 간사님이 질의 주신데 사장님이 이런 거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이 보증과 관련해서 계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확인 못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이 부산에서 7월 달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 이행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 주셨고 마지막에 그래도 그분들 도와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일주일여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여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도와줄 방법 아니면 지금 잘못 그 보증 업무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서 개선을 좀 해보려는 내부 뭐 검토나 이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구체적으로 지금 보증 업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뭐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보증 신청 시부터 임차인들에게 그 보증 신청된 내용하고 그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림톡. 네네. 알림톡에 관해서 이제 여쭐게요. 그 과연 얼마나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애초에 보면은 그 알림톡이라는 내용이 그냥 몇 동 몇 호 관련 임대 보증금 보증이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알림톡이에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그때 지적 이후에 개선된 게 접수번호, 계약 기간, 임대 보증금 금액, 보증 신청 금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루에 문자 톡 많이 오는데 과연 얼마나 보실까?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국감 시작 전에 9월 초에 그 한 3일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된 업무에 그 이 신청한 계약서하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총 1,200세대, 1,200건 정도가 있었고 당일 9월 1일부터 요 그림은 좀 나중에 확인. 9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있어서 소위 근무일수로 치면 3일 정도예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총 1,200건을 확인했는데 이 중에 응답하신 분들은 한 630건 정도 되고 미응답이 한 550건이에요. 전화를 드렸는데도 전화 안 받고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삶이 빡빡했을 거예요. 근데 알림톡 하나 이렇게 개선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그걸 다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도 전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좀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이거 보고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조사
조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났더니 이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보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인데 여기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거 다 전수 전화 돌려봤어요. 전화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임대 하고자 하는 개인 임대 사업자가 준 계약서하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틀린 거를 대조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나마 해보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 이런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9월 1, 4, 5일 4일 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다면서요? 아, 제가 아까 시간 없어서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 하나만 마저 할게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또 드릴 수 있는데 있을게요. 이제 시간. 그러니까 아 그럼 보고 못 받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제가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알림톡에 있는 콜센터로 제가 전화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명감은 얼마나 갖고 계시냐고 확인해 보려고요. 1분 30초 동안 그냥 안내 멘트가 계속 나와요. 1분 30초 짧은 것 같죠? 그 들고 있으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당장 택배 업무 하셔야 되는 분 아니면 누가 식당에 손님이 오셔서 그분 맞아야 되는 사장님한테는 1분 30초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4분 30초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주요 답변 내용이 뭐냐면 알림톡 보세요. 그리고 임대인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분 30초 동안 통화했는데 제가 겨우 확인한 거는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라고요. 사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보면 전체 한 26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이후에 전체 보증 금액이 그리고 건수만 해도 26만 건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응답하신 좀 전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여기 보면은 9월 5일까지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전문성도 그 다음에 사명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그 당시에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전화 받은 것은 맞다가 그 당시 답변이에요. 그러면 국토부에 뭐 벽돌이나 건물이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에 누군가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혜 의원은 국토부 내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답변하시면 그래서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 실무자가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꼼꼼히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결국은 그 실무자의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실무자가 그걸 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지금 저 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므로 그 실무자가 전화한 것은 맞으나 실무자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답변은 아니죠. 지금 건물이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벽돌이 전화하거나 국토부라는 건물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박상혁 위원의 얘기는 지금 국감장에서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것인데 그 누구냐를 대답하지를 않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이에요. 이 판단은 지금 국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면 기억이 없다, 모른다 이런 거로 하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아까 저기 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7월 달에 공개할 때 그때 그 수정을 지시했다라는 부분은 일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 한준호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그때 이제 드러났던 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예, 그때 그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예. 그 추후에 우리 저 박상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이 이건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을 범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예. 네, 들어가시고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그럼 저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도로국장의 답변 태도는 우리 저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이 정신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시키고 방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동문서답 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금 드러난 삭제 은폐 의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추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라도 위원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해주시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전과 같이 저렇게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뭐 현장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야 불가능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다시 엄격하게 지금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이 타진요가 무슨 뜻이죠? 라고 했더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죠. 맞죠?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별로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 물어볼 때 답변하듯이 찾아보세요.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뽑아준 위원장이 아까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굉장히 오만해요. 오만하고 거만해. 답변 태도를 오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답변 태도 똑바로 하시고 목소리 크게 마이크 당겨서 답변 잘하십시오.